이 시간에는 작품이 찢어져 있을 때 원상 그대로 회복하는 그런 배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이렇게 보관하다가 보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작품이 일부분이 떨어져서 나간 경우는 똑같은 화산지가 있어야 원상 회복을 할 수 있고 찢어진 경우는 아무 태 없이 원상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 똑같은 작품인데 찢어 가지고 작품을 배접하는 요령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똑같이 찢어졌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접해 가지고 말리기 전에 작품을 들어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뒤집은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자, 똑같이 찢어졌어요. 작품을 펴입니다. 물을 많이 뿌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는 지금 안 찢어졌기 때문에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폈습니다. 지금 안 찢어진 부분은 이렇게 쉽게 펼 수가 있죠. 물이 너무 적게 뿌려져서. 자, 밑에 안 찢어진 부분은 이렇게 폈습니다. 자, 펴고 찢어진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먼저 펴입니다. 지금 오른쪽을 이렇게 펴고 그 다음 왼쪽을 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폈습니다. 자, 오른쪽을 먼저 펴고 왼쪽을 폈습니다. 자, 이쪽 작품은 자, 먼저 똑같이 밑에를 펴고 자, 왼쪽을 먼저 펴고 자, 왼쪽을 먼저 폈습니다. 왼쪽을 먼저 펴고 다시 오른쪽을 자, 오른쪽을 이렇게 폈습니다. 자, 자, 양쪽에 서로 다르게 폈습니다. 자, 배접을 합니다. 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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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배접을 합니다.
작품을 배제판에다 갖다 붙이기 위해서 작품을 뗍니다. 이쪽을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작품을 이렇게 저 밑에를 보면 작품이 안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작품이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책상에 붙어서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 것을 봅니다. 천천히 띄워보겠습니다. 자, 따라 올라왔습니다. 자,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찢었을 때 닭지, 한지, 화선지 이 종이들은 섬유질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자, 이렇게 찢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던 종이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쪽을 밑에다 놓고 어떤 쪽을 위에다 놓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들면은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먼저 들면은 도로 찢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배접지하고. 그런데 배접지를 들면은 밑에서부터 붙인 편 쪽에서 들면은 이렇게 따라오고, 나중에 붙인 쪽에서 들면은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 시간에는 훼손된, 찢어진 작품을 원상회복하는 그런 배접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